저는 예술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그 작가들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. 메타버스라는 걸 통해서 저희가 저희의 생각을 다시 한번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확장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행위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린다거나 음악을 만든다거나 그런 게 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그 매체 자체를 메타버스로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재밌는 이야기가 발생이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.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VR을 통해서 저희의 이야기를 다시 표현을 했을 때 관람객들은 그냥 그림을 보는 것보다 직접 그 이야기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체화시킨다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. 체화를 했을 때 더 몰입감이 높게 작가의 이야기를 경험하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 방에서는 호기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제 방은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무당벌레를 발견을 하고 그 무당벌레를 잡아서 저희 집 부엌에 다시 풀어놓은 경험을 재현시켜 놓은 겁니다. 거기서 이제 저는 호기심이라는 감정을 느꼈고 그 감정을 다시 VR로 메타버스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. 제 방의 주제는 아련함과 추억이에요. 특별히 아버지와의 기억을 담고 있는 방입니다. 제 방에서는 저의 무의식을 종이 비행기에 투영해서 관람객들을 유도하는데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가 출근할 때마다 종이 비행기를 접고 제가 그걸 너무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해서 그런 것들을 집안 곳곳에 숨겨놓았어요. 그때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찾아다녔던 어린아이의 상상력들을 마주할 수 있는 추억의 공간입니다.
제 공간은 제가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살았고 가장 미련하게 살았던 공간을 구현했는데요.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했었는지에 대한 기억들의 조각조각들을 보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. 저는 미주신경성 실신을 앓고 있는데 그로 인해 상처받았던 아픔들을 소파에 앉거나 거울을 바라보거나 하는 등등 다양한 인터랙션을 통해 관객분들은 저의 기억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. 제 방은 가장 마지막 방인 화장실을 표현을 했습니다. 제가 살았던 프랑스 낭시에 있는 방에 있는 화장실을 표현을 했어요. 저는 외국에서 계속 살다가 인종차별을 당하는 경험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화장실에서 제일 많이 풀어냈던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었던 한국의 화장실을 두 공간을 스위치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했고 관람객들이 외국에서의 삶 아니면 외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불편하고 약간은 불쾌할 수도 있는 감정을 관람객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었습니다.
화장실에 들어가면 바로 마주하는 공간에 세면대가 보이는데요. 세면대 수도꼭지를 터치하면 넌 어디서 왔니? 하는 문장이 물 위로 떠오릅니다. 카페트 위로 올라서면 숨어있던 공간이 나타나고 그 공간에서 또 다른 상호작용을 만나게 됩니다.